세계보건기구 WHO도 혁신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처음으로 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죠. 네, 우리 더 라이브가 코로나19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 오늘 더 라이브 코로나19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궁금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규정 기자님이 몇 개 좀 질문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이제 기침을 하면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네. 혹시 코로나19 증상이 아닐까? 그냥 이제 기침을 하는 그런 감기와 코로나19의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19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병 같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속한 원래 그 바이러스과를 보면은 그냥 호흡기 바이러스의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만 일일이 구분할 수 없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증상으로 구분되진 않고요. 아. 그렇지만 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유행 지역을 여행 갔다 왔다든지 네. 우리나라에서 유행 도시를 갔다 왔다든지 또 감염된 분과 가족이나 밀접 접촉을 하신 분들한테 감염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역학적 고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의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집에 아이가 기침을 하고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십중팔구는 그냥 감기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들은 대부분 감기 때 병원에 가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한 5일 정도는 지켜보라고 권고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보다는 병원을 더 일찍 가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을 그냥 지켜보는 게 상당히 좀 무리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거나 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한 2, 3일 정도를 좀 지켜보면 증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그냥 감기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감기나 코로나19나 증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걱정이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코로나19가 아이들한테는 좀 감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6개월 된 어린 감염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아마 중국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한 5, 60대 환자들이 많았었고요.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거의 안 생겼었거든요. 원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한테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는 아니거든요. 다른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를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는 조금 안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면은 아기 엄마쯤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기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서 검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평가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노출 확률이 그만큼 조금 적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메르스에 비해서 전파 속도는 빠르더라도 치명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통 한 1%, 지금 중국에서는 한 2%, 3%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의료 기술이 더 낫다고 전제했을 때 환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 고령자도 있기 때문에 100명이 넘어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정도는 돌아가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치명률이 1%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우한시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한 3%대 되고 이란에서는 치명률이 20%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마다 이렇게 치명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한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우리가 이 병을 잘 모를 때 처음에 왔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던 거고 중국도 지역에 따라서는 보통 2%가 안 되는 지역도 많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 같은 경우는 발생한 환자가 적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라는 것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보일 정도로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다 조사를 해서 사망률이 나온 걸 본 게 아니라 검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망자만 눈에 띄는 거죠. 그렇게 돼서 거기는 사망률이 과장되게 나온 게 아닌가. 코로나19 시작 때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네.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네. 조금은 방역 이상주의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유입되는 환자를 줄여준다면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효적이겠는가? 관광객들을 막는다고 해서 실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는가? 비유하자면 성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거는 금욕이죠. 근데 우리가 금욕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콘돔을 쓰는 것밖에는 실효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역에 대한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지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환자들을 노출자를 조사하고 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유연한 그런 방역체계가 갖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선진국다운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은 의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완전히 통제를 하겠지만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행의 자유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유효적인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지지하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상치 못한 비유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골든타임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글쎄, 우리가 참 그래도 많이 선진국답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그냥 의료진 입장에서는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요? 예, 그냥 하루하루가. 아, 하루하루가. 예, 왜냐하면 저희도 같은 의료진들이 굉장한 소진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동료 선생님이 그만두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입되는 나라로부터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중국에서 잘 통제가 돼야 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또 대구 종교단체에 통한 그런 전파가 뭐 방역당국이 좀 더 그 꼬리들을 잘 잡아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더 이상 의료진이나 방역당국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네. 그래도 지역사회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99%의 국민들이 대외적인 활동들을 좀 줄이는 게 앞으로 한 2, 3주 동안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아니라요. 댓글에서도 우리 교수님 응원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